자, 부르셨습니까? 앉거라.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래도 은고 주변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뇨? 귀족 세력들이 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근하고 있어. 아씨에게 말입니까? 그 중에는 사택 가문의 수족 노릇하는 자들도 숱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화려한 복권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은고는 아직 그들의 저희를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은고 쪽에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만에 하나 폐하께서 이 일을 아시면 목시 가문은 물론 은고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우선은 폐하가 의심할 만한 일들은 내 선에서 막아두었다. 네가 은고 주변 인물들을 감찰했으면 해. 아씨의 주변을 감찰하라니요? 과한 처사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저보고 하라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큰 화를 막기 위한 일을 어찌 모르느냐? 그리고 이건 은고 일이다. 너 말고 누가 은고를 보호하며 감찰할 수 있겠느냐? 혹여 그들과 부정한 거래를 하는 자가 있으면 폐하가 아시기 전에 네가 은밀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은고가 일을 알아서도 안 되고. 나는 성충과 흥수에게 도움을 청해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이다. 폐하께서 자초지종을 파고들기 전에 수상쩍은 증거들은 네가 모두 없애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사택 지적이라니요? 신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어찌하여 사택 일가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겁니까? 정삼 회의에서의 무결정은 그것 때문이었군요. 뭔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로서도 다소 놀랍습니다. 도대체 도시부 장사는 무슨 생각을 한답니까? 사택 지적을 청구하다니요? 그런 귀족들이 요구를 들어주자고 우리가 목숨 걸고 거사를 했단 말입니까? 덕분에 계백을 구한 것이 아니냐. 게다가 기존 귀족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도 유원하다는 은고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사택 지적은 인물됨이 그걸 결정하는 데 한몫 거들었겠지요. 어릴 때부터 행해를 이끌어온 대행수처럼 특과 실을 빨리도 개선했군요. 그래도 사택 가문은 안 됩니다. 겨우 귀족들의 힘을 위축시켜놨는데 그들을 다시 뭉치게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흥분하지 말게. 그래야 우리가 논의했던 일들을 태자전에게 차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지. 논의했던 일이라니? 백성들 위해 저희가 현 제도와 법을 몇 가지 개선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설령 사택 지적이 대자평이 되고 귀족들이 복권한다 해도 우리의 계획이면 그들이 힘을 키우진 못할 거야. 에헤,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 들어보자꾸나. 말해보거라. 귀족들의 사병은 대부분 그들의 토지에 정착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주림배를 채워주는 것도 토지이지요. 결론은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어찌해야 되느냐? 정, 혹시 정전제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과거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에 걸쳐 내려온 제도입니다.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아홉 등분하여 여덟 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고 나머지 한 구역을 공동 경작하여 조세로 바치는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식수부터 챙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 문제는 현재 백제의 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습되어서는 안 될 수조권이 몇 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한 구역의 조세만이 아니라 남은 여덟 구역의 백성 몫까지 고스란히 귀족의 몫이 되니까요. 네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수조권의 세습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귀족들의 노급 또한
한 세대만 국한시키고 곧바로 회수하는 겁니다. 말이 아쉽지. 귀족들이 그렇게 법을 고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이쪽에서도 요구 조건을 하나 더 내거는 겁니다. 사택 지적을 대자평에 앉아 사택감을 따르는 귀족들을 복권시켜주는 대신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귀족들과 타협하자는 소리 아닌가? 말처럼 될 수만 있다면 성충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전하! 어서 오시오, 장사. 아씨, 이자는 사택 가문에 개노릇을 했던 자 아닙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아씨. 송구합니다. 이 아이가 앞뒤 정황을 몰라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오. 넌 여기서 기다리거라. 아씨,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런 자와 가까이선 안 됩니다. 귀족들을 설득해 주신 덕분에 정사함 회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전하고자 이리 온 것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아직도 좌평어른이 귀족들에게 미치는 힘이 그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 새로운 조정의 실세인 장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오. 실세라니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못하지만 귀족들은 원래 권력의 향방에 아주 예민하오. 사비궁에 소슬바람만 불어도 귀를 쫑긋 세우고 눈동자를 굴리는데 큰 광풍이 쓸고 가지 않았소. 그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중심에 태자 전하가 있고 그분이 가장 총애하는 분이자 또 태자 전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있는 도시부 장사라는 건 눈을 감고 있어도 알 수 있는 일이오. 그 무슨 회개막적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태자 전하와 폐하를 영린하는 발언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까? 아, 송구하오. 난 그저 그만큼 장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만두시오. 한 번 더 그런 말씀 입에 올렸다간 내가 했던 약속들은 없었던 걸로 알 것입니다. 이거 참, 사택 황후를 다시 만난 기분이구만.